BBS 뉴스가 새해를 맞아 마련하고 있는 신년 기획, 어린이가 미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광주 도심에 자리한 포교도량 연화사가 운영하고 있는 연화 어린이집과 연화 유치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법원과 검찰, 청사, 법률사무소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에 도심포교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찰 입구에는 신라 말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보물 제110호 동우충 석탑과 사찰 창건주인 상인스님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석탑 보존을 위해 건립된 연화사는 당시 주지였던 상인스님이 어린이 포교 원력을 세우고 지난 1979년 연화 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려서 부처님 그 자비 사상을 심어주고 또 저희 목적이 인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기 때문에 이제 인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처님 자비의 사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역점을 두고 포교를 하게 됐지요.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모두 9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 누리 과정에 맞춰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먼저 유치원에 와서 즐겁게 이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소리가 유치원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연화사에서는 생명 존중과 자비 나눔 등 불교적 가치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연탄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자비행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서 얻어서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감정 코칭 프로그램에 부모에게 적용을 한다든지 또 육바라밀을 가지고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철학 활동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 가장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자유로운 심성을 위해서는 숲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또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차 마시기 활동이라든지 해서 여러 교육 활동을 통해서 좀 유아의 심성과 정서적인 성장과 안녕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처럼 사찰에서 어린이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연화사 외에 남구에 있는 반야 유치원까지 단 두 곳뿐입니다.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갈수록 원생 수가 줄면서 현실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 그렇지만 연화사는 불교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린이 포교라는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일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제 원력이 있고 또 우리 스님들이 뒷받침 해줌으로 해서 연화의 지원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